K-DIP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DIP은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주행할 때 우리가 이 간격 그대로, 이 정도 간격 그대로 이렇게 주행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점프를 뛰었을 때도 동일한 간격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핸들링을 이렇게 한쪽을 내렸다가 다시 한쪽을 내려주는, 자신이 뭐 뛰는 방향 먼저 우선적으로 움직여주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핸들링을 얼마나 빨리 해주느냐. 그래서 이 동작을 계속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빨리 칠수록 빨리 늘죠. 뭐 반대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 핸들링 동작이 됐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몸이 간격이 떨어지지 않게, 주행할 때랑 동일한 간격에서 점프를 뛰자마자 핸들링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간격이 멀어지면, 보통은 손을 이렇게 밀면서 핸들링을 하게 되는데요, 돌아오면 이렇게 거의 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프를 해서 핸들링을 하면 제자리에서 손을 밀지 않고, 손을 이렇게 밀어서 점프를 뛰는 게 아니라 그냥 제자리에서 점프를 뛰자마자 아래쪽으로 내렸다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핸들링하는 동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핸들링은 점프를 함과 동시에 한쪽 손을 강하게 내려줘야 됩니다. 이 동작을, 핸들링 동작을 천천히 하게 되면 이게 당연히 내가 점프 뛰는 것보다 천천히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땅에서 점프를 뛰어서 이렇게 하면 핸들링이 늦으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점프를 하면서 동시에 한쪽을 강하게 내려서 빨리 돌아올 수 있게, 이 동작을 빨리 하면 빨리 돌아오겠죠? 근데 이 동작을, 손 핸들링을 천천히 하면 천천히 와서 처음에는 호핑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핸들링이 늦을수록 타지 못하겠죠. 그래서 점프를 뛴과 동시에 이렇게 빠르게, 점프를 뛴과 동시에 빨리 해야지 동일하게 돌아오고, 그래서 굳이 스쿠터에 올라타지 않고도 이렇게 간격을 비슷하게 맞춘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고 핸들링 이렇게 밟는 연습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옆에서 보면 손이 절대로 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스쿠터를 들어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스쿠터가 데크에 바로 발 위치에 오겠죠. 이걸 만약에 손을 밀면 이렇게 멀어져서 실패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스쿠터랑 내 몸이 위로 동시에 뛰어서 핸들링을 해주고 받는 겁니다. 여기서 뭐 조금 사람마다 하는 방법이 다르긴 한데, 좀 빨리 돌리기 쉽다, 핸들링 손으로 이렇게 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꼼수로 뒷발로 핸들링을 하면서 쳐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보통 하는데, 하다 보면 핸들링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트리플이나 뭐 쿼드 이 정도 돌리려면 발차기 가지고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 핸들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핸들링 연습을 많이 해주고, 데크 위에서 점프 뛰어서 테일립 하기가 힘들면 저처럼 이렇게 연습할 때는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내가 여기 올라탔을 때 간격과 동일한 위치에서 점프를 동시에 뛰면서 이렇게 해주는 연습을 하면 좀 더 빨리 배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서 테일립 하는 연습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약간 천천히 가서 이렇게 돌리는 연습을 계속 연습을 해주세요. 몸의 간격이 멀어지면 안 돼요. 그냥 제자리에서. 만약에 손이 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격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처음에는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다 보면 계속 이걸 연습을 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서 딱 핸들링을 해주면 뭐 빠르면 하루에도 다 할 수 있고, 한 일주일 정도면
웬만해서는 거의 뭐 땅잡 정도로 테일립은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박스점프대 이런 김을 탈 때도 나가면 안 돼요. 벌어지면 안 돼요. 동시에 똑같이 올라가서 똑같이 뛰어서 테일립을 해주는 겁니다. 한번 연습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됐고. 자, 그 다음에는 공작. 핸들링을 빨리 하면 이렇게 핸들링이 빠르기 때문에 데크가 지나갈 수도 있는데 거의 뭐 잡는다고 봐야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테일립 영상 잘 보셨죠? 네, 좋아요. 핸들링은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 친구한테 물어봐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핸들링은요, 이게 계속 이렇게 돼요. 이렇게 네, 계속 딱 손목 가만히 있고 이렇게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이 연습을 하면 됩니다. 발로 굳이 안 차도 되니까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고 아까 말했듯이 데크에서 간격 유지한 상태로 그대로 뛰는 연습을 많이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테일립 강습을 마치겠습니다. 안녕!